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글로브의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중국 주식과 미국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 리뷰와 브리핑을 해주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슈카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매니저님, 오늘 중국 시장 낮에는 또 가슴 떨리게 밀리던데 홍콩은 조금 반등했네요. 네, 오늘 오전장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고요. 사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고, 어제 시장의 투맥 워낙 강했고, 또 밤 사이에 ADR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주가가 안 좋았다 보니까 오늘 시장 좀 불안하게 출발했는데, 다행히 홍콩 기준으로는 오후에 그래도 급반등 나오면서 끝났고요. 그나마 반등으로 마감해서 오늘 하루는 약간은 긴장이 살짝 풀리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그 정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간만에 빨간색 본 것 같아요. 네, 홍콩 시장 사실 어제 급락은 저도 뭐 중국 시장에서 매매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수준의 변동성이었던 것 같고, 어제 하락이 워낙 깊었다 보니까 오늘 반등의 폭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컸다 보니까 반등도 크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시장이 안심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고, 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만한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약간 긴장을 놓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국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을 더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저렇게 살벌하게 빠지다가 정말 뭔가 덜컹하면서 우리나라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중국 주식을 좀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좀 리뷰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 중국을 보는 분들보다도 사실 중국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예외적인 하락이 나와버리면 그게 미국이나 국내로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다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긴장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브레이킹이 걸린 상황이라서 뭐 한두 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뭐 로컬 자산 운용사들이나 주변의 하우스들의 의견은 이게 장기화되고 급격히 완전히 망가지는 흐름보다는 1, 2주 정도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에 안정될 거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의견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리스크에 대한 회피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시장 입장에선 악재의 강도를 가늠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뉴스로 봤을 땐 그래도 이게 시장을 붕괴시킬 정도의 악재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확대된 변동성이다 정도로 지나가는 분위기라서 조금 지켜놓으면 봐야겠지만 이게 뭐 미국과 한국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의 메가 통급 악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리뷰 조금 드리면, 우선 상해 종합 시장은 지수 20포인트 가까이 더 밀려서 0.58% 밀린 3,361포인트 끝났고요. 심천 시장 0.8% 밀렸고, 홍콩 시장은 5시까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오늘 홍콩 시장이 그래도 오후 급반등하면서 1.54% 올라서 포인트로는 거의 380포인트 그래도 급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반등이 좀 돋보였던 쪽은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했고요. 닝더스타이거 오늘 배터리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닝더스타이거 그 덕분에 관심 받으면 6% 올랐고 BRD도 3.4% 정도 올라서 여전히 반등 국면에서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뭐 2차 전지나 배터리 관련 주가 더 강한 모습이었고, 의외로 조금 눈에 띄는 건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생각보다 호재들이 일부 나오면서 강세 보이는 종목도 있었고요. 야오밍 바이오가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독일 공장이 적격성 승인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10% 그래도 올라서 끝났고, 항서제약이 최근에 많이 내려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뭐 하락폭에 비하면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2.5% 반등하면서 바이오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조금 오른 모습이었고 전기차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던 건 어제 중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면 영업점에 있는 저희 PB나 WM들도 다들 정보를 찾고 뉴스 피드백을 계속 검색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수석연구원님께서 중국 시장 브리핑해 주시고, 또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KB증권 박소현 수석연구원님이 시장 브리핑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라이브 둘 다 들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의견 들어보면 시장 깊게 업데이트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고, 중국 시장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정책 리스크로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이 나온 건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이벤트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놀라는 상황이고, 특히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발을 들였던 분들께는 조금 많이 놀랄 만한 변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뭐 삼프로TV에서 또 이번에 중국 시장 급락 때문에 김경환 수석연구위원님 또 박수현 수석연구위원님 모셔왔고 또 의견을 집사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또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이제 최홍석 매니저님을 모셔왔고 또 다른 이제 정보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 드림팀이네요. 네. 오늘 하루는 생각이 정말 중국 시장 거의 풀커버하고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모든 이슈가 관심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중국으로 좀 많이 좀 쏠리고 있는데 또 중국 뉴스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시장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김경환 수석 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님들께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거의 속성 자체가 어떤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걸 시장이 이제 반응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지난주와 이번 주 이벤트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에서도 이 정도까지 강한 영향력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놀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정부 당국의 생각보다 더 강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부 정책 당국에서도 이렇게까지 놀랄까 정도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삼성 쪽에서 업데이트해 준 결과 오늘 오후 3시 반경 정도에 그 은보감회에서 발표 나온 게 여전히 시장의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할 거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해서 약간 시장에 약간 안정을 줄 만한 코멘트도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 규제는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 거지만 시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당국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현재 나온 자산운용사 코멘트 들어봐도 이 변동성 이란 게 계속해서 확대되는 방향보다는 정책이 반영되고 나면 안정을 찾아갈 거라는 게 좀 다수 의견인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당사 한정수 연구원님께서 내용 정리해 주셔서 로컬 자산운용사들 어떤 시황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모아왔거든요. 스크랩에 왔는데 저희한테 네. 공유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들 뭐 중신증권 같은 곳들은 가장 큰 회사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교육 섹터에 대한 제재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은 앞서간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변동성 자체 많이 커졌지만 이게 완전히 붕괴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회 영역도 좀 있는 것 같아 정도 의견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중국에 있는 로컬 자산운용사들의 중국 사람들의 전망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부의 시선인 거죠. 내부의 중국, 시선. 네, 로컬의 시선인 거고 초상 자산운용사에서는 최근에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하락 모멘텀 자체는 짧게 한 1, 2주 정도는 지나갈 것 같다 정도 의견이 하우스 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라 자산운용 같은 곳에서는 일단 시장의 규제를 준 이벤트가 교육시장 규제 그리고 플랫폼 기업 반독점 규제 두 가지 이슈인데 이 두 가지 이슈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변동성 자체는 지금의 절정의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 변동성은 점점 더 진정돼 갈 거다 정도 의견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의 정책 규제라는 원인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나온 거니까 여기에서 더 막대한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거나 정책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네,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 자산운용사들의 전망도 일단락 될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전망을 일단 많이 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뭐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이 재료가 뭔지 그러니까 원인 모를 악재가 있는 건가에 대한 게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일단 이번 규제에 의한 하락 같은 경우에 원인은 비교적 정확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투매가 나온 건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깜짝 좀 놀랐던 게 텐센트나 메이투나 이런 것들이 장 중에 10%씩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대형주들이 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일상화된 변동성은 전혀 아닌 거고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투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잡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언제가 바닥인지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다만 시장이 하락하게 된 계기나 원인은 명확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응도 어느 정도 단기간 가파르게 소화하고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뷰가 더 다수 의견인 상황입니다. 네. 와, 중국 시장은 정말 대단한 게 그 정도 되면 시가총액 수백조짜리들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루에 10%씩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 참 중국 따라잡기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뭐 중국 뉴스는 앞으로 변동이 있으면은 계속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 와서 제일 먼저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이번에 시장 보면서 저도 조금 많이 느꼈던 게 중국 시장을 이제 난이도를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고요. 사실 미국의 빅테크나 대형주들이 하루에 10% 빠지는 건 상상이 되게 어려운데 어렵죠.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어떤 규제가 났을 때 종목별로 10% 20%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는 걸 조금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좀 불안하게 보이는 건 사실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나오고 시장이 가파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물론
중국을 깊이 있게 봐온 연구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그 다음 패를 꺼냈다 정도로 해석되겠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좀 많이 논란을 받는 게 그렇죠. 실제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외부의 충격,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정책에 대한 영향이 이 정도까지 큰 걸 다시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난이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어지게 될 것 같고 포지션 역시도 미국 쪽 포지션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좀 많이 드는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 정도 대형주가 10%면 저희는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10% 오르는 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빠지는 건 감내가 불가능하거든요. 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뭐 중국 시장도 좀 하루빨리 좀 반등을 좀 많이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좀 우리도 좀 뭔가 외국 자금 좀 들어오고 좀 탄력을 받을 때가 오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 위원님 그리고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가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쫙 발표되는 원래는 여기에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어떻게 보면 슈퍼위크인데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주가 그야말로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들 메이저로 해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고 지금 다행인 건 미국 기업들의 어닝이 기대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여전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아까 전 발표된 게 그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개장 전 시간에 거래돼 지금 4% 정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요? 네. 알파벳의 시가총액 생각하면 사실 미국과 중국은 온도차가 지금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오늘 밤 굉장히 좀 뜨거운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 구글의 시가총액이 좀 있으면 2000조 아닙니까? 2500조. 2500조 넘었죠? 네, 2500조가 4%면 이게 하루에 시가총액이 뭐 100조씩 올라가네요. 네.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고 오늘 실적 발표한 그 애널리스트 분들 레포트 봤는데 예상을 넘어선 뭐 서프라이즈 이런 표현인데 제가 좀 와닿았던 건 그 삼성증권의 김종환 연구원님이 슈퍼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으로 딱 레포트였는데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 컨센서스님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니까 그걸 뛰어넘기 쉽지 않은데 구글이 예상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고 전년 대비해서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올해 2분기 기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률이 60% 성장했다고 합니다. 60%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요? 맞습니다. 구글 같은 곳은 사실 연간 매출액 규모가 거의 2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게 분기 단위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했고 네. 시장의 컨센서스 대략 전년 동기 대비 50%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10% 상회한 수준이라서 어마어마한 것 같고 2분기 일단 매출액 자체는 대략 한 620억 달러 정도 한화 기준 한 70조 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률도 컨센서스 그 마진율이 한 25%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31% 나와서 뭐 매출액 서프라이즈 플러스 마진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나와서 EPS도 완전 레벨업 되는 모습이고요. 그야말로 슈퍼 서프라이즈를 할 만할 정도로 굉장히 실적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기여를 제일 많이 했던 건 결국 광고 매출액이었는데 광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거의 연간으로 70%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3프로TV 매출액이 70% 성장했다 그래도 정말 놀라울 일인데 구글 정도의 크기를 가진 2000조 이상의 회사가 YOY로 물론 전년도가 좀 코로나 영향이 있었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70% 성장, 컨센서스 대비 10% 상회 다 합치니까 삼성 김중환 연구위원님 표현으로는 슈퍼 서프라이즈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만큼 시장을 다 장악한 회사가 70% 성장은 어디서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들이 역시나 숫자로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연간으로 매출이 200조짜리 기업이 50% 이상 성장한다는 게 사실 와닿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성장인데 저도 영업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이제 자산 배분을 논의할 때 뭐 결국은 우선순위로는 미국의 빅테크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고객분들 반응은 이미 많이 올라있다. 이미 많이 올라있고 미국 시장이 버블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빅테크를 사겠냐 이런 두려움의 시선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정작 어닝이 발표되고 숫자가 찍히는 구간을 보면 매출액의 성장률 자체가 가장 거대하면서 성장도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빅테크로서
탑 클래스의 지위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매출액 성장률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이 코로나의 영향을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대비 역성장이 일부 있었다 보니까 2년간 누적된 성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60%면 좀 놀라운 것 같고, 특히나 광고 부분이 거의 69% 성장했다는 건 어쨌든 구글이 역시나 아직 상당히 열려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절정에 아니라 위쪽은 더 열려있다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 네. 구글의 광고 수익 많은 부분이 유튜브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소식이 없죠? 우리한테요? 네, 뭐 삼프로TV도 유튜브고 어? 그렇네? 커울드도 유튜브인데 우리의 광고 수익은,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 삼프로 사무실에 두들기면서 구글이에요 돈 좀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이게 좀 그렇죠. 예, 뭐 좀 뭐 강력 항의까지 못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고요. 그러다 우리 계정 폐쇄됩니다. 주시는 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 서프라이즈라고도 하고 좀 뭐 좀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광고 부분의 성장이 워낙 폭발적이기도 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좀 멘트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돋보였던 건 광고 분의 실적 성장에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여를 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구글이 광고의 최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넥스 성장 모델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로 계속 프리미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구글 바라본 시선을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구글 알파벳이 과거 10년간의 평균 PER이 대략 23배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내년도 실적을 당겨서 반영했을 때 26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 1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연간 성장률로 봤을 땐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광고 시장에서 이 정도의 매출액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넥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또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우주 관련 산업들 뭐 플래닛 같은 지분 투자한 광교 회사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비즈니스 모델로 가장 먼저 앞당겨질 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게 메인 뉴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에 뉴스 접하셨겠지만 구글의 웨이모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익화 모델이 약간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4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EO였던 존 크라프츠 같은 인물이 사임을 표시했고, 그 과정에서 웨이모가 아마 상업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업데이트해봤는데 일단 구글 웨이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의 완성도 자체가 그들이 처음에 바라봤던 것보다는 완성도 100%까지 가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던 걸 인식한 것 같고요. 그 메인 이슈는 이제 구글 웨이모가 지금 가져가는 방식이 지도가 구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글 맵처럼 어떤 정보가 완전하게 만들어진 지역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데 미국을 제외한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도 구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을 전 세계로 만들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거죠. 지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해서 경제성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라는 부품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라이다가 부품 가격이 자체 생산을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어도 한 $8,000 정도, 국내 원화 기준으로 대략 한 8,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자율주행 모델이 라이다나 부품값을 생각할 땐 마진이 별로 안 남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웨이모의 기술력 자체는 글로벌리하게 탑클래스에 와 있는데 그게 수익화되기까지 시간을 좀 걸리고 있는,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메타버스를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뭐 천명하는 슬로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구글은 자율주행이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요즘 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뭐 웨이모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 요즘 그 소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기존 자동차 브랜드와 약간 협업 모델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세계를 사실 제패하고 있다시피 한 테슬라는 자체 기술로서 그걸 해결하고 있는데 네. 바라본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일단 구글 웨이모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인식한 부분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가 보통 ADAS라고 부르는 예. 시스템의 운전을 어시스턴트하는 모델이 궁극이긴 하지만 결국 그 모델이 궁극으로 갔을 때
법적인 문제의 한계의 장벽에 갇힌다고 어느 정도 좀 인식한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같은 자율주행이란 모듈 안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바라보는 방향과 구글 웨이모가 바라는 방향의 갭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웨이모의 느낌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개념보다는 운전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계까지 해결하겠다 이런 관점이라서 약간 아다스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율주행 보조장치에 가까운 개념을 일단 접근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을 찍다가 그 우리나라 기아차 K9을 탈 일이 있었어요. 오! 오. 어땠어요?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기아차가 스폰서여서 예, 예. 기아차 차를 탔는데 그 기아차 직원분들이 오셔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반자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는 없는데 네. 이렇게 잡고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가도 차선을 놓치지 않고 얘가 앞뒤 간격 유지하면서 간다.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아도 되는? 네, 네. 크게 제가 잡고는 있어야 되고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차선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깜빡이를 넣으면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차선을 바꿔주는 우와. 이제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것 같아서 물론 요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하고는 사실 좀 다른 얘기긴 네네. 한데 뭐 곧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번에 타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최파고님은 언제쯤 그럼 진짜 우리 운전하다 잤어 이 소리가 나올 거 몇 년도쯤 예상하세요? 사실 변화의 속도라는 게 우리의 인식보다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글을 계속 받고 있고요. 사실 기술의 레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이제 법적인 장벽을 누가 뚫을 거냐 그러니까 구글의 웨이모가 그 천장을 뚫고 갈 거냐 아니면 테슬라가 뚫고 갈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적 정비나 그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여러 가지 사실 윤리적인 문제나 책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기대는 2025년 전까지 무난하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2025년이요? 슈카님도 네. 그렇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 네. 우리 테슬라의 머스크 형이 예, 예, 예. 올해라고 했어요. 옛날에? 작년에 예, 분명히 2021년에 맞아, 맞아. 풀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는 풀리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저도 기억하고 있죠. 저는 찰떡같이 믿었죠. 근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셨더라고요. 약간은 좀 실망을 좀 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25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예. 또 제가 이번에 이제 구글의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구글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구글은 좀 이상한 거 많이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왜 구글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정말 희한한 거 많이 합니다. 그 거대한 연을 날려서 풍력 발전하는 것도 옛날에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풍력 발전은 우리 지금 이렇게 이런 프로펠러가 돌지 않습니까? 여기다 프로펠러가 아니라 연을 달았어요. 그래서 100m짜리 연. 그럼 프로펠러는 한 10m, 20m밖에 안 되는데 연은 100m가 돌아가니까 더 빨리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고 대단하기도 하면서 야 세계적인 대기업이 저걸 지금 중소기업 같은 아이디어를 벤처기업 같은 아이디어를 저렇게 내는 네. 게 대단하기도 하면서 야 니네 넥스트 먹을 거는 뭔데 서프라이즈 가능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이런 마케팅의 어떤 기업 마케팅이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지금 뭐 기업 판매가 디지털로 들어온 게 이커머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기업 마케팅이 디지털로 들어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들어오면서 이 광고 시장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YOY로 70%가 상승하는 그래서 올해 사실 구글 지난번 우리 글로벌 랩에 나왔지만 올해 상반기에 50% 오르지 않았습니까? 야. 그걸 또 예상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 굉장히 무섭다고 저도 한번 느낀 게 2018년도 기준 실적으로 비교해보면 예. 2021년 2분기까지 누적 성과 그러니까 상반기의 실적이 이미 2018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섰더라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러면 불과 2018년도 3년 전에 1년간 벌었던 걸 올해는 상반기에 다 벌어들인 거니까 보통 투자자들이 꿈의 수준으로 가져간 게 3년에 2배 그러니까 매년 25% 성과를 내서 3년마다 2배씩 성장한 걸 보통 이상적인 목표 수준으로 가져가는데 구글은 뭐 글로벌리하게 가장 큰 광고 시장을 석권하면서 그 정도 성장을 기업 내에서 이루어가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3년간 딱 2배 약간 더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숫자와 주가가 그냥 완전히 정비해서 올라가는 차트라서 너무 다시 한번 역시 알파벳 역시 구글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저는 이번에 구글 실적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거의 다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 좋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다 좋다라는 건 세상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로직이 바뀌었다는 거죠. 경제활동의 흐름이. 디지털로 들어온 예, 디지털 그렇죠. 기업들이 다 같이 실적이 올라가네. 예, 이건 지금, 판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 3부에 오실 미주미 우리 본부장님, 장 본부장님 네. 과연 어떤 활짝 웃는 표정으로 오실지가 오늘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냥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슈퍼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어떤 텐션으로 또 와서 활짝 웃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유럽 시황하고 미국 시장 좀 조금 더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다행히 중국 시장 조금 불안했는데도 유럽 시장 강한 모습이고요. 유로스닥스 기준 0.5% 정도 오르고 있고 프랑스 시장 0.7% 정도 오르고 있어서 유럽 시장 다행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조금 좋아 보이는 건 미국 선물지수도 나스닥이 0.4% 정도 오르고 있어서 아마 성장주 투자한 분들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하루가 아닐까.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도 현재 소폭 플러스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조금 편안한 하루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역시 중국 시장은 조금 흔들려도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을 바탕으로 이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제 전해드리고요. 예, 오늘도 중국 시황과 미국 시황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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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2부에서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박정엽 선임 연구위원님과 이제 오늘 또 가장 흥미있는 뉴스죠. 이제 글로벌 OTT 경쟁 심화. 네. 주제도 한국 OTT 기회가 있을까? 응? 나스닥 상장이? 기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기회가 있겠죠. 아, 지금 당황이 되네 나도. 과연 한국 OTT는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2부에서 광고 보고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